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개천골 운동센터 대표 황경철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제가 첫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다소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많이 버벅거려도 전국에서 이제 CST 요법, 그러니까 두개천골 요법이라고 하죠. 원래는 정확한 그 명칭은 영어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크레넬 오스테오패시라고도 부르고요. 여러 가지 뭐 OCF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불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그냥 CST 두개천골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CST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그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관절 부위가 두개골 쪽에서만 본다고 한다고 하면, 이 노란색에 있는 이 나비뼈 저편골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아니면 저희 공식 밴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아무튼 나비뼈, 그다음에 후두골이 만나는 지점을 저편기저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관절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 두개골 뼈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현재 의료계에서는 많이들 얘기하는데, 벌써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 두개골 관절들이 수센치가 아니고 수미리미리 움직임이 있다는 것들이 벌써 임상 연구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진 상태예요. 실제로 조금씩 움직이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죠, 현재. 예. 근데 여러 가지 임상 사례에 의하면 충분히 저편기저 관절이나 다른 여러 가지 두개골의 움직임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두개골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개골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많았네요, 처음부터. 네. 진행이 계속 매끄럽지 않습니다.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관절 좌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네. 예. 이게 지금 이 다리뼈예요. 피머라고 부르죠, 대퇴골. 이게 이제 골반뼈에 쏙 들어가 있는데, 볼앤 소켓 관절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 고관절이 디스크는 아니지만 이쪽도 연골이나 관절낭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붙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좌우측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제 시범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좌우 밸런스를 맞춰 드리는 것들을 조금 시범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CST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정적이고 뭐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CST를 무조건 심리적인 욕구이나 그것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심리적인 것들과 근골격계적인 그런 체성적인 문제들도 항상 결부해서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한쪽 편만 보지 않고, 그동안 정적이고 스테이틱한 그런 CST만 보지 않고, 두개천골 욕구만 보지 않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운동 같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ST가 제가 메인이긴 하지만, CST와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것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평생 저한테 받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제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일단 시범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이렇게 좀 출연인데 좀 많이 버벅거렸습니다.